내일 서울 광화문 광장이 새로운 모습을 드러냅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광화문 광장 면적은 세종문화회관 앞 차로를 없애 기존보다 2배 정도 넓어진 4만 300제곱미터이며 녹지는 기존의 3.3배 수준인 약 1만 제곱미터를 확보했습니다. 광장 곳곳에는 다양한 휴식시설이 마련됐고 세종문화회관 앞에는 40미터 길이의 터널 분수와 한글 창제의 원리를 담은 한글 분수가 마련됩니다. 세종대왕상 뒤편 지하로 이어지는 세종이야기 출입구에는 미디어 글라스가 설치돼 밤마다 다양한 미디어 아트 공연이 열릴 예정입니다.